challenge begins. 계란이랑 좀 하고 싶은데. 네. 아, 다 구만구만해 가지고. 그럼요. 성균이나 좀 기석이 중에 둘 중에 저랑 뭐 하고 싶은 사람 있는지 좀 궁금해. 저... 아주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선수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뽑았어요. 와, 세부에서 드디어 카톡 왔다. 뭐 상관없었어요. 그냥 잘 놀고 있대. 예. 오. 성균이가 얘기하는데 좀 자신감 없어 보이더라고요. 야! 성균이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박성균 선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아, 세부에서 드디어 카톡 왔다. 봐야 되네요. 근데 뭐, 맵도 너무 이제 고민이 많이 돼서 그냥 누구랑 해도 다 이제 빡세니까 제가 네.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들어오니까 여기 윤중, 윤종이 있습니다. 윤종! 김윤종이 여기 왔어요! 아니, 너 왜 나 있어? 아니, 너 나 못 이기잖아. 일단 동조를 똑같이 맞추려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저형이 또 오늘 누구 예상하십니까? 운빨로 이길 때 많거든요. 오늘 진짜 자기도 어렵...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근데 저도 지금 일어나 못해가지고 성균이가 진짜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네 명인데 약간 진짜 제가 우선팀이 데려오면 푸신도 좋고 몸도 좋고 같이 올라가고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최우선 선수 어렵죠. 이번엔 진짜 여기서 데려가면서 최우선 선수 난 김태경 최우선 김태경, 박성균, 김인중 최우선 선수 초반이 완성이 됐고 태규이밖에 안 보여가지고 저쪽에서 그래가지고 아 10개 팬가 고맙습니다. 저는 아 오늘 나 근데 이거 죽음의 조야 진짜. 아 진짜 어려워. 김태경 이번에 진짜 어려워. Mind 박성균 Shuttle 와 김인중 싸 최호성 야 그리고 민지야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국회 아이디 김윤중 하이팅으로 바꿨더라? 어? 와 강택수 뭐야? 김윤중 하이팅으로 바꿨더라?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뷰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여러분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ASN 시즌4에서 16강 시조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조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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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김태경 선수에게 물어볼게요. 김태경 선수 지금 리마스터 뭐 행사 이런 거 말고는 시도자이시다 보니까 오프라인 경기 굉장히 오랜만이시죠? 네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죠. 그래가지고 네. 좀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나머지 애들은 좀 빨리 끝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좀 와 김윤중 좀,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셨어. 아 진짜. 아 근데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와. 아 모르겠는데 뭔가 저는 마음속으로는 이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만 따라주면 이길 것 같은데 네. 제 손이 오늘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자꾸 손이 안 된다고 이제 개인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떡해요 손이 안 돼서. 군대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군대 가기 전에 또 우리 대표님이 직접 방문을 해주셔서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용이 좋은 성적 좀 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응원이 도움이 많이 됐죠? 아, 뭐 거의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도 뭐 열심히 준비했고요. 뭐 언제 할지 모르지만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죽음의 조라고 불만을 표하셨어요. 어떤 선수가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뭐 그냥 갑자기 잘해지더라고요. 성균이가 그때 제가 뽑을 때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잘해져가지고 신기해요. 네 지금 옆에서 아주 찌릿찌릿하게 지금 째려보고 계신데 네 갑자기 네. 잘해졌다고 했어요. 아 뭐 네. 저도 그냥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뭐 태경이 형도 저 자신 있어서 뽑았는데 아주 이렇게 어려운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우리 또 이제 박성균 선수가 오프라인에서 김태경 선수랑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네. 정말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 성적이 그렇게 안 좋지도 않아요. 거의 네, 반반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제가 뭐
최근에도 졌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어쨌든 그런 거는 다 과거 일이고 이제 태경이 형이 이제 저를 뽑았으니까 저는 뭐 꼭 이기는 게 그냥 급선무일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조지명식에서 네. 이제 김윤중 선수를 뽑으면서 네. 김태경 선수를 당황시켰습니다. 저는 그쵸? 지금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당황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윤중이 형 뭐가 된다고 그래 이렇게 당황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뭐가 된다고? 네, 윤중이 형이 뭐라고 당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저는 뭐 네. 뭐 누구랑 해도 뭐 상관없어서 아무나 뽑았습니다. 김태경 선수 왜 당황하셨나요 그러면? 네? 아니 그냥 그때 뭔가 네. 세 보였는데 네. 아 근데 남은 사람들이 좀 다 강해가지고 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더 이제 좀 원했던 분들이 아니고 근데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성균이 입장에서도 뽑을 사람이 윤중이밖에 없어가지고 네, 나중에 생각하니까 좀 이해하게 됐죠. 아니 호선이 네, 형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얘기해볼게요. 네, 네. 호선이 형 맨날 나간 것 같은데? 우리 박찬민 선수가 뭐라고 당황을 하냐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그때는 좀 뭐 성균이랑 좀 친해가지고 좀 하기 싫어가지고 좀 당황을 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냥 왜 어디 보고 웃고 있는 거야? 네. 우리 보고 웃는 건가? 뭐 이기고 올라가겠습니다. 우와 여자친구야? 네 오늘도 그렇고 뭐지? 이 시즈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아니요 만족하진 않고 그때는 좀 네. 만족했는데 뒤돌아서니까 택시는 그냥 뭐 어차피 동산조. 올라가는 왜? 거고 이제 셋 중에 한 명인데 아~ 박성균이 갑자기 또 못하다가 잘해지고 내년이면 군대 갈 사람들 그래가지고 너무 한 명, 두 명, 세 명. 성균이는 조금 남았어. 시조가 정말 죽음의 조 느낌이 나는데 우리 또 김윤중 선수 하면은 네. 작년 가을에 우승자. 네. 네. 가을, 네. 가을의 김윤중. 그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뭐 운이 좋았고 아 모르겠어 오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호선이 형이랑 성균이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떨어지고 김태경 선수랑 아니 리그가 흥하려면 토스가 있어야 되는데 리그를 위해서라도 저 두 사람은 떨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아 근데 제가 윤중이 네. 형이 이제 식을 결혼식 이제 11월에 하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럼요. 지금 막 떨어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날 좀 바쁠 것 같네요. 아 미안해서 네. 바쁠 것 같네요. 예. 네 이제. 지금 양 선수가 정말 재밌는 말을 주고 받았는데 이제 김윤중 선수의 상대인 최호선 선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최호선 선수 요즘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 크로싱 필드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1경기 지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맵이. 네. 1경기 지라고 만든 맵이어가지고 왜? 네? 크로싱필드 뭐 아 뭔 소리야 2-3경기 준비해야죠. 네 어떻게 데뷔책은 세워오셨나요? 안 할 게 없어요 빌드가. 와 진짜. 그럼 아예 그냥 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1경기는? 아니 그래가지고 뭐 네. 다른 토스들이 연습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냥 안 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정도로 자신이 없는 건가요? 지금 상당히 자신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신데. 근데 뭐 맵은 못 이기는데 그래도 뭐 네. 윤중이가 못하면은 이길 수 있겠죠. 네. 네, 또 이제 어제 김태경 선수와 종족을 바꿔서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아니요, 어제 몇 게임 했는데 그때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 답이 없더라고요 게임 하나 때문에. 하면 할수록 답이 없어요. 근데 맵이. 종족 바꿔도 제가 졌다고 들었는데. 아 근데 진짜 뻥안 치고 네. 술 한 네 병 먹고 했어요. 아. 근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수 지금 네. 왜 이렇게 징긴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넌 테란이야. 아! 아! 네, 넌 테란이야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아니, 진짜 프로게이머 때 제일 친한 네. 애가 얘예요. 아니, 그냥 근데 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뭔 소리야 진짜. 오르론 씨가 오히려 태프하면 테란이 좋은데. 이제 또 좋은 모습 팬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들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우선 선수부터. 왜 이렇게 징징거리냐? 해볼까요? 네, 1경기 치고 2-3경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아니 3경기 투어 2경기 오르론 씨.
왜 저래? 오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와, 올라가기만 해도 좋죠. 와, 우리 경기 이기고 2승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오,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최선 다해가지고 오늘 올라가는 게 목표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16강 준비 기간이 다소 여유로웠던 만큼 정말 재밌는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ASL 시즌4 16강 시조의 경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넌 테란이야?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왜? 순간 넌 테란이야. 아, 진짜? 와, 사람 존나 많다. 와. 와, 꽉 찼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경민한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예. 아니 크로싱필드 태포전 뭐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예. 아니 아 진짜 딱 솔직하게. 아니 토스가 진짜. 근데 좋긴 해요. 근데 예. 막 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막 그 저렇게 막 진 거 정도가 아니 스포만 가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 형이 근데 왜 저 형이 왜 호선이 형이 좀 어려워하냐면 저 형 털에 받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크록싱필드는 털에서 박아야 돼. 어쩔 수 없이 그거 캐리어 상대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스타일이 안 맞아서 더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500분 가까이 현장을 찾아주셨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올라오는데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주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쉬었잖아요. 서로 와, 용순이 왔다. 이 여파가. 예, 오, 그러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현장에 모시게 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집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낫죠? 아니야. 오프에서 윤중이 형도 인기 존나 많아요. 또, 네. 예, 올해 또 쉬다 보면은 나오기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폭발하는 예린이가 날인데 있다고? 예린이가 제가 오늘 그 폭발하는 그날이거든요. 네. 저도 6일 만에 첫 외출 갔습니다. 아, 그렇죠. 네. 나와서 이제 팬분들 보고 중계하고 이제 돈도 버니까 기분도 업되고 힘도 나고. 예. 그렇죠? 예. 오랜만에 나와서 기분도 좋은데 딱 예. 오자마자 예.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오, 아. 좋아서 좋아서. 네. 좋아서 그런 거죠. 좋다고 그런 거잖아요.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와. 예. 아, 길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정말 즐거워서. 아, 열정적이어서 아, 좋아하는 거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먼저 아, 오신 분들에게도 이벤트 안내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왜 왔어요? 근데? 아, 이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패드와 리마스터 패치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 선수를 맞춰라 SNS 페이스북 댓글로 8강 진출자 예측해 주신 태경이 형 팬이야. 선물을 오. 드리겠습니다. 자, 16강 대진 상황 안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아, 뭐 남부 형님이랑 그룹 A를 시작으로 그룹 B 올라간 네 명의 선수가 결정이 되고 오늘 그룹 C의 대결 10월 10일은 D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김태경, 박성규, 김윤중 최우선 그룹 B는 김민철, 정현정, 김병호, 이재동이에요. 네, 쉬운 조가 없었죠. 지금 A조, B조의 어떤 진출 상황도 그렇고 이제 C조와 D조의 어떤 상황도 네, 모두 다 쉬운 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린님 옆에 람보님이었어요. 오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경기 엔트리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경, 박성균, 김현준, 최우선 선수가 있거든요. 오늘 선수들이 강절하게 올라가고 싶은 1위 진출에서 네, 테란이 김태경 5명이 진출했는데 이경호 선수를 제외하고 2위 박성균 4, 김현중 4 이게 마지막 남은 2명의 테란 아, 얼마큼 몇 명이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김태경 선수 예측하는 선수들 가장 많았어요. 우리 또 중계방송 100개로 토큰맨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표입니다. 네, 박성균 선수가 한 표 지금 1위 진출 예상이 됐는데 박성균 선수의 각오를 들어보니까 아, 빠르게 올라가겠다 이런 어떤 그 강한 각오를 선보였거든요. 야, 재밌겠다. 과연 저 두개 소리는 여러분들 해설상하고 조금만 줄어드릴게요. 그렇죠. 네. 그 예측한 선수 김태경 이미 진출을 해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저 한 명이에요. 네. 아, 그 뒷받침 느낌이 좀 네. 있습니다. 네. 이미 진출. 근데 여러분들 네 명 다 우승자들이에요. 네 명 다. 이번 시조는 다 우승자들. 일단 이미 진출 예상을 압도적으로 김태경 선수가 많이 받은 만큼, 예, 그 진출 예상. 만큼 또 실력을 보여주게 될까 궁금합니다. 네, 박성균, 김윤중, 최우선 누가 나는 최우선이 올라갈 거야. 예, 아, 이름만 봐도 무서운 그런 김태경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징징거려도 실력이 무서운 조다라고 이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박성균 선수와 최우선 선수도 좋은 성적을 냈었고 김윤중 선수 아무래도 이 ASL에서 뭔가 크게 한번 보여줬던 경우가 있으니까 네. 아, 치열한 대전이 예상됩니다. 네,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드권은 가지고 있는 김태경 선수. 박성균 선수의 제목 타면서 이번 대결을 성사시켰거든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 김태경. 와! 네, 야, 오늘 야, 메이크업 잘 먹었는데. 오프라인 무대에 나선다라고 이제 떨리는 마음을 이야기했었던 김태경. 야, 무금 센스 좋았다. 네, 자, 노래가 굉장히 시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네, 본인 스스로 이제 인지하면서 자신이 어쨌든 마음가짐을 받아든 것 같습니다. 난 진짜 스타 방송국에서 이 형 방송이 제일 웃기더라고요. 쉬어야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잘하더라고. 장발의 김태경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이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이번 그렇죠. 시즌이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어떻게든 우승을 거머쥐겠다는 김태경 선수의 각오죠. 네, 우승 후보에 대한 연단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우승, 우승까지는 해보지 못했었던 네, 최근의 상황을 김태경 선수가 네. 저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죠. 상황을 또 역전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상대를 만나보겠습니다. 13비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우려의 목소리를 이야기했죠. 이 그래도 여러분들 반타작이에요. 13승 12패 엄청난 장기전 끝에 역전승을 따내게 되면서 진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민 선수로서도 좋은 성적을 더 내게 되면서 이 누적 상금을 좀 높이고 싶을 텐데 박성민 선수의 이름에 걸맞지 죄송합니다. 좀 끊기네. 왜 이러지 또? 않은 그런 누적 상금이거든요. 네, 누적 상금을 좀 높이고자 하는 어떤 그 자신의 마음이 네, 노래 이제 오늘 경기 펼친 박성민 선수가요. AS 내에서 프로토스전 승률이 상당히 높아 6승 2패거든요. 저는 김태공 선수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따낸다면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이렇게 경기 펼친 두 명의 선수를 만나봤고요. 오늘 김태공 선수의 그 남다른 각오가 이번 시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과연 팬분들 앞에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16강 시조의 대결에서부터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박성윤 선수의 중요한 경기에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종종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 개인전에서 1대1의 그 지금 재밌겠다. 1대1을 보여줬었고 그 네, 맵이 좀 진짜 안 좋긴 하다. 한 번 더 잡아서 승자전이 2대1로 좀 더 앞서고 있는 박성윤 선수. 내가 봤을 때 태경이 형 입장에서는 김윤태이 올라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그 누구보다 잘하고 있거든요. 초반에 분위기를 잡아내면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쟁취할 선수 유도가 될지 네. 김태경 선수와 박성규 선수의 대결입니다. 뭐 테란 유저들이 좀 힘들어하는 전장이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규 선수 입장에서는 보다 좀 특별한 걸 준비해가지고 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프로팀 팀들 안에서 이제 김태경 선수가 온라인 전까지 합하면은 테란전이 12승 2패에 나가서 81%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얼마나 했을지 확인해서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채팅방에서 시작골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작골은 카라멜이거든요. 경기 좀 있긴 했으면 뜨거운 박수로 첫 번째 1경기 가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1경기 한번 가볼게요. 이제 줄였어요 여러분들. 네. 와 비수 마인드. 오. 아이들 까리한 거 보세요. 야, 난 김태경이 뭐 쓸지 진짜 존나 궁금해. 이 맵 근데 뭐 생더블밖에 할 게 없거든요. 테란 생더블, 토스 생더블, 테란 배럭 더블 한 다음에 그냥 캐리어 가는 게 일반적인 빌드인데 이 맵은 지상군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약간 뭐 새로운 전략을 준비했을지 근데 이 맵은 좀 전략 쓰기가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무난무난 열매 먹을 것 같거든요. 김태경 일단은 이게 가스러시 하기 좋은 자리인데 일단 가스러시는 안 하네요. 네. 이 맵은 가스러시 별로 안 좋죠. 왜 안 좋습니까? 어차피 뒷마당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스 지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강태에 너무 민감하신데 강태에 저기 그 뭐냐 그 안 할 거예요. 그 뭐냐 운영자분들이. 야 독사. 괜찮네. 용이요. 일단 파일런 서치 안 하네요. 안 하고. 생더블인 것 같은데. 저기 생더블밖에 안 하죠 이 맵은. 여기서 게이트 짓는다. 뭐야? 용순이? 용순이 이쁜데? 엄청 이쁜데. 근데 남친 있어. 근데 남친 있어. 김성춘에서 너무 잘생겨서 여성분인데요? 여성분입니다. 남성분인데? 예. 와 본바. 센스 좋았어. 똑같이 그려주셨어요. 일단은 생더블이네요.
하일란서치 안 하고 10서치 아니에요. 와, AS의 상대 전적 김태경 박성균. 박성균이 2대1로 이기고 있어요. 와, 둘 다 생더블이네. 아, 여기는 둘 다 생더블이네. 왜냐하면 SCV로 서치 가면서 그 프로모 오는 방향, 점진 게이트 하고 오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본드에서 서치 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란도 생더블 한다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란이 베럭스 늦게 짓고 생더블 하면, 아니 테란이 먹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토스도 괜찮아요. 어차피 테란 할 거 뻔해가지고. 근데 이거 풀업으로 잘 괴롭혀주면 괜찮아요. 네. 왜냐면 이게 배럭을 지을 때 또 SCV 한 마리 나와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괜찮아요. 토스도 괜찮습니다. 네, 성균이가 맵을 좀 이해하고 있네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양송수 다 지금 스스로 아, 가스러시 스스로 블레이지고 있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생더블 하고 가스러시 괜찮아요. 오, 푸컨? 오! 아니, 박성균 컨트롤 해줘야죠. 그치, 그치. 컨트롤 안 했어, 박성균이. 손이 굳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네. 그런 게 아닌데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굳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예요? 네. 와. 여러분 이제 요 이런 맵에서 12시나 6시 쪽에 약간 전진로 그런 빌드도 많이 하는데 네.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테란드도 서치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입구 막네요. 야, 박성균 입구 막네. 요 맵에서 입구 잘 안 막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입구를 막아버리네요. 네. 입구 많이 막죠. 많이 막습니까? 꼬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테란이고. 크러쉬필드 한 게임도 안 해봤어요.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와, 우리 중덕이 형님 555개 고맙습니다. 5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중덕이 형님 또 55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가스도 개지렸고요. 일단 뭐 둘 다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토스가 좀 더 좋아 보여요. 유블리를 따지자면 유블리를 따지자면 토스가 괜찮아 보이네요. 저는 그냥 반반처럼 보이네요. 아니 따지자면이라 했는데 따지자면이라 했잖아요. 메인 해설 오케이 조금만 켜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좀 흔들어주고 난 이후에 오케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테란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센터블 같이 시작했고 그다음 SCV로 상대 체제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뭔가 잘 잰 것 같아요, 성균이가 뭔가. 아, 로버트스 그냥 대놓고 짓네? 왜냐하면 뭐 대놓고 짓... 아, 근데 대놓고 짓는 거 좀 약간 그래도 그래, 그렇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아예 대놓고 지었다는 거는 이거는 리버 뽑기보다 그냥 셔틀 하나 찍어서 뭐 2질 1드라고 태워서 게릴라 하면서 트리플 먹고 캐리어 간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대놓고 지면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와, 팩토리가 완성되기 전인데 커맨드를 짓고 있어. 세 번째 커맨드를. 아니 근데 이거 성균이가 와. 제가 볼 때 확실히 맵을 잘 이해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맵이에요. 이게. 그렇지. 근데 왜 호선이 형이 크로스핀을 진지거리야? 여기서 아무리 아까 올리고 있거든. 그렇지. 갑자기 뭐 골리앗 사업 찍고 지금 옵점을 잡고 있으니까 약간 힘들어지는 거. 그래서 불리해지는 건데. 원래 원팩 트리플 하면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 원팩 트리플 하고 나서 천천히 하면 돼. 되거든. 전제 위주로 플레이 이러면서 투하머리 본인도 확장하고 아 멀티하거나 이런 얘기. 아 씨발 투하머리 심했잖아. 이 맵이 근데 투하머리가 괜찮은 게 오 근데 이거 와 SCV 하나 놔두는 센스. 이 맵이 캐리어를 많이 쓰는데 투하머리 찍으면 공방 1업이 돼서 캐리어한테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하머리도 많이 해요. 아 근데 투하머리까지 찍으면 진짜 너무 심하잖아요. 오 근데 대놓고 로봇티스 찍고 리버까지 간다고? 어 내가 볼 때 이거 왜냐면 이거 리버 나오기 전에 스킨 찍히거든요? 네. 아 출발하기 전에?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거 성균이가 좋아 보이는데요? 네. 너무 좋은데?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치까지 당하면 진짜 그냥 아예 서치는 안 당하지. 이거 막말로 저거 SCV 리버 봤으면 게임 더 있었을 거야 진짜. 그 정도로 왜냐면 그냥 원탱크만 뽑고 골리앗 4개 뽑아 놓으면 돼. 그래서 오자마자 그냥 바로 격추. 야 근데 김태경 선수의 약간 과감함이 보이는게 원래 저렇게 로보티스 지으면 그 레이스 찍는 테란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게임이 불리해져 있는데 그냥 대놓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트리플이 테란이 이미 내리고 있는데 아직 짓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리버로 피해 묻힌다? 이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일단은 스캔 뿌렸는데 이 스캔 어디다가 뿌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 야 이거 빨리 셔틀 숨겨야 되는데 이거
슈트 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캐리어 준비하자. 이 맵은 지상군호는 되게 힘든 맵이기 때문에 무조건 캐리어 가야 되는 맵입니다. 멀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격이 아니라 빠른 공격이 아니라 스캔을 일단 아 이거 근데 눈치 챈 것 같은데? 왜냐면 털에 두르는 거 보니까 리버 예측한 것 같아요. 근데 빠르긴 빨라요. 대놓고 지금 만큼 좀 빠르긴 해요 리버가. 아 근데 털에 딱 타이밍 좋게 두르고 있거든요. 와하 박성균 야 이거 리버로 아무것도 못하면은 진짜 테란이 좋아. 왜냐면 원팩 3 컴이라서. 근데 털의 타이밍 살짝 사용을 하려고 와 딱 맞네. 치고 빠지고 한다면 와 박성균 씨 그 이러면서 속업을 찍었나요 리버? 잡아낼 수 있거든요. 리버 이후에 캐리어 태클 좀 올렸어요. 지금 털 데가 없어. 들어갈 데가 이거는 진짜 연습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털에 최소한 박으면서 딱 막을 수 있는 거. 야 이러면서 벌처 두 기만 찍어서 마인으로 4멀티 견제해주는 플레이 아주 좋아요. 아 제가 볼 때 박성균이 크로싱 필드에서 테란이 잴 수 있는 최대치를 짠 거 같아요. 진짜 잘했어. 이거는 거의 잘 쬐습니다. 이거 옵저버까지 못 들어가. 아니 너무 잘 돼 있는데 지금. 이건 옵저버 하나랑 옵저버로 지금 저기 털에 하나 부수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박성균 선수가 야 빈틈 찾아내기 좋아요. 쪽으로 지금 마인 깔아놓은 거 잡았어요. 야 빈틈 찾았어.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빈틈 찾았어. 거기 네. 리버 내려앉히고요. 네. 와 저 새끼 존나 바보 새끼다 리버. 와 진짜 리버 왜 이렇게 바보냐. 저걸 안 쏜다고? 와 근데 여기서 이제 캐리어 두기 나오고 나서 이제 테란 토스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캐리어 두기 나오고 바로 뒷마당 가면서 상대 테란한테 터렛을 강조시켜야 돼요 이 맵을. 약간 그런 플레이가 약간 크로싱 필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가 뭐 어떻게 플레이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투셔틀까지 찍어서 게릴라 할 수 있거든요. 업그레이드에 좀 치중하면서 아니 나는 여러분들 태균이 형 디스한 게 아니라 난 토스 팬이니까 리버가 너무 바보 같아서 이거 나가는 척 하면서 아니 근데 마린을 왜 야 이거 설마 나간다고 이걸? 아이 설마 앞마당에 있는 그 병력이 거의 모든 병력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걸 나간다고? 왜냐면 테란 토스도 지금 리버 하나 찍고 드라곤 안 뽑고 많이 째고 있는 거 보고 이거 박성균 그냥 타이밍 한번 잡은 거거든요. 와 타이밍 너무 좋은데 왜냐면 캐리어 나오기 전이거든요? 일단 근데 저기 언덕을 좀 무난하게 잡으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좀 약간 견세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언덕 그냥 잡았어 그냥 테란이. 근데 여기서 박성균도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만약에 탱크 다 잃으면 자자자자자자 그렇죠. 이거는 컨트롤러 막을 수 있거든요 테란 토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박성균 이거 빼라고? 박성균 아니 이건 여기서 자리 잡고 버텨 아니 아니 그냥 자리만 잡으면 되는데 아 이거는 진짜 박성균 아니 계속 간다고 이거? 아니 근데 잡았어. 아니 이거는 리버를 잡았습니다만 아니 이거 탱크 잃으면 타이밍이 안 나오고 그렇죠.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개. 네. 야 근데 벌처 세 까는 건 좋은데 드라곤 나와 있어. 이거 망했다. 진짜 망했다. 두 마리. 일단 이거 마인 치고 이거 벌처 얼마 필지나 이거. 그렇지. 지금 벌처 찍으면서 게일라 하고 있거든요. 막고 있어요. 네. 졌어요. 네. 아 이건 진짜 이거는 테란이 진짜 많이 불리졌어요. 저렇게 저렇게 탱크 한번 비를 깨지면 토스한테 못 이겨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상대가 캐리어를 하고 있는데 탱크도 뽑으랴 골리앗도 뽑으랴 팩토리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러면 셔틀 하나 찍고 바로 그냥 캐리어 두 기로 그 뒷마당 게일라 하면서 6시 먹으면 토스가 진짜 유리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박성균이 그냥 언덕에서 자리 잡았어야 됐어. 자리 잡고 상대한테 약간 살짝 이제 못 제가 한 다음에 뒤로 빼고 2로 타이밍에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 너무 무리했어요. 그것도 퉁퉁포로 교전 시 리버의 체력을 아 근데 지금 캐논 딱 찍어져 있거든요. 야 그리고 아까 전에 싸울 때 이게 랠리 실수로 드랍십도 봐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불리한데요? 네. 이거는 많이 불리해져. 이건 한 7대3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200싸움 했을 때 절대 못 이겨요 이거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탱크를 넣으면 토스가 주도권이 있어갖고 저렇게 뒷마당 게릴라를 편하게 해요 탱크 캐리어로. 왜냐면 지상군이 없기 때문에 테란이 지금 이게 캐리어 두 개로 이거 지금 왜 저쪽으로 가는 거냐면
커넷에 돈 써라고 이렇게 가는 건데. 예. 이렇게 캐리어 두 개로 이렇게 해주면서 셔틀 하나 찍어서 사질 내리면 테라 입장에서 진짜 까다롭거든요. 이런 플레이 할 때. 야, 저거 지금 터렛 지금 만드는 것도 다 돌인데 지금 자원 압박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박성규. 예. 아니 박성규 근데 진짜 상황 괜찮고 제가 볼 때 그냥 진짜 2렙 때 나왔으면 진짜 빡셌는데 그쵸? 왜냐면 이거 캐리어 게릴라면서 같이 셔틀 질러 떨어지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테라 입장에서 그러면서 앞에 던진 이거 마인 제거하면서 이러면 계속 주도권을 포스가 질 수 있거든요. 박성규는 저기 빨리 스캔 가지고 앞에 있는 업자분들은 싹 다 제거해줘야 되고. 어 그래도 탱크 한 마리 갖다 놓는 거는 아니 저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질이기 때문에. 뭐야 털에 치면서 셔틀 가야죠. 저게 리버일 수도 있어요. 투지 원리버일 수도 있고 사질일 수도 있어요. 아 투지 원리버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리버는 찍지 않았을 것 같아. 사질러 이거 자체가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렇게 털에 부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털에 다시 쳐야 돼요. 근데 이러면서 박성균이 판단 내렸어. 그냥 무시하고. 박성규 판단 뭐야? 근데 언덕을 너무 스무스하게 잡혔거든요. 왜냐면 지금 토스 명령 이제 뽑아지기 전인데. 아니 탱크가 아니 얘 왜 계속 이렇게 계속 툭툭 불어 싸워? 아니 근데 자리 좀 그러니까 자리를 잡지 왜 계속 툭툭 불어 싸우냐? 위에서 유닛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도망가야지. 캐리어 오면 답 없어요. 빠르게 진압을 한다거나 혹은 오기 전에 아니 여기서 안 간다. 지금 성공하는 거거든요. 빨리 빼야지. 이러면 다시 캐리어 게릴라 가고. 아니 근데 박성균도 인구수 차이만 봤을 때는 뭐 16 정도면은 아니 의미가 없어. 왜냐면 탱크 배율이 아니 배굴 씨 아니 비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왜냐면 탱크 지금 6대밖에 없는데 저거 몇 개만 캐리어 1.4 근데 아니 박성균이 캐리어 잡는 컨트롤은 진짜 잘해. 아 진짜 이거는 내가 게이머 중에서 느꼈는데 얘 캐리어 잡는 컨트롤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네. 캐리어를 약간 테란인데도 스타일이 있어요. 인터셉터 잡는 테란 있고 무조건 본체만 때리는 테란이 있는데 박성균이 본체형이야 본체를 진짜 잘 때려요. 잘 떡어요. 근데 이거 지금 탱크가 이거 한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인터셉터 다 찼거든요. 제가 볼 때 캐리어 탱크 점사하면서 들어가면 좀 테란 입장에서 빡셀 것 같거든요. 지금 질러 조금만 추가시키면. 왜냐면 지금 골리앗만 대신 탱크가 비율이 안 좋기 때문에 탱크 6대밖에 없어요. 저 두 기만 찍어주면 진짜 그냥 밀 수 있거든요. 아니 2렙이라서 좀 빡세긴 하네. 근데 해설위원분들은 예선 뚫으셨나요? 이용해 주면서 아니요 저희 못 들어서 지금 계속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번갈아가면서 치고 빠지고 예, 뭐 그런 것을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예. 배치 미리미리 또 이제 여기서 다시 여선이 좀 먹으면서 또 캐리어로 뒷마당 게릴라 해야죠. 근데 마인 역대박. 마인 대박 제네랑 왔고 마인 대박 2000원 코렉서스까지 먹었는데 야 그래도 인구수는 뭐 차이 안 나는데 왜냐면 이게 질 자체가 달라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토스도 3위업 되기 전에 한번 소문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털에 치는 건 의미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 이거 한 번은 맞바꿔 줘야 돼요 토스도. 이거 이대로 그냥 3위업 되면 이것도 털에 치는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뭐 털에서 친다고 해가지고 거기 뭐 길이 뚫리는 것도 아니고. 야 하이템플러를 진짜 빨리 뽑았어요. 근데 이거 살짝 조금 토스가 생각보다 조금 아까 유리했던 것에 비해 좀 주도권 못 잡고 있어요. 사실 야 하이템플러 점사까지. 얼마나 탱크를 이거 싸우면 안 되죠. 한야가 문제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시간 끌어주겠다. 탱크만 잡으면 되거든요. 네. 골리앗 숫자가 근데 박성균이? 골리앗? 야 이거 캐리어가 너무 빨리 쌓였다. 박성균 골리앗 너무 얼탔다. 야 이러면 캐리어로 이제 탱크 정리해야죠. 야 뭐 지상 병력 다 잡긴 해도 캐리어를 잡을 병력이 없네요. 예. 이게 탱크 아까 아까 진짜 탱크 아까 비율이 깨진가 계속 탱크 찍어야 되니까 원래는 골리앗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골리앗 비율이 아까 전에 그 탱크 7 탱크 러시가 아니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는데 너무 퉁퉁 불었어. 진짜 이러면 이제 진짜 힘들어졌죠. 이러면 이제 진짜 힘들어졌죠. 이러면 이게 토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막말로 여기서 진짜 저기 그 뭐냐
아비타 하나 뽑던지 아니면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올멀티해도 되고. 나와서 뭉치는 공간을 지금은 근데 태경이 형 오늘 캐리어 컨트롤이 좋은데요? 아 자신의 이제 최근에 했었던 확장기 이제 앞쪽으로 와 이러면서 인구수 차이 이제 60 정도 차이 나고 아 끝났네 끝났어. 와 게임 세스트죠 이러면. 아니 초반에 그 7탱크 러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진짜 타이밍 잘 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못 싸워가지고 거기서 조져버렸어. 아이고 아 하이테플러 일꾼에 쓰나요. 아이고 지지 아 박성규 너무 아깝다. 근데 택시는 택신이다. 진짜 깔끔하네. 택시는 택신이네요, 여러분들. 깔끔하네, 깔끔하네. 박성균이 너무 욕심내다. 보여준 겁니다. 시그템에 좀 낚이지 않았습니다. 예, 태양들이 아까 그 태그 나온 걸로 그냥 엉덩이에서 자리 확장 이후에 이거 캐리어 한대 정도 이제 나올 때쯤에 뒤로 빼고 200대였으면 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박성균도 나름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캐리어가 모이기 전에 한번 찔러보면서 이득을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러면 호선이 형, 호선이 형까지 진짜? 그러면 진진이 통하게 되고. 어, 잠시만. 푸푸테테 나올 수도 있어요. 푸푸테테. 네. 푸푸테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오늘 김태경 선수 첫 번째 대결했습니다. 아, 근데 태경이 형이 확실히 잘하네요. 박성균 선수 패전은 떨어졌고요. 이어서 올라가야지.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페란데 프로토스전이 펼쳐지거든요. 김윤중 선수와 최우선. 야, 이 경기 김윤중 대 최우선 이것도 재밌습니다. 네. 김윤중 형이 크롬시피는 좀 잘할 스타일이야. 왜냐면 저 형이 캐리어를 진짜 잘 쓰거든요. 그다음 싸움을 되게 천천히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이 경기도 정말 재밌겠네요 여러분들. 예,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번 시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자 일단 1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제가 볼 때 그거 성균이가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성균이가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너무 욕심내다가 그르친 경기인 것 같아요. 진짜 딱 그거 하나 빼고는 뭐 다 잘한 것 같은데. 왜? 아니야. 한 번에 위기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지금 와고인들은 한 번에 위기도 없었다 하거든. 아, 근데 잘했는데 아깝다. 아이고 성균아. 왜? 진짜 그냥 디스코드 하러 오자 그냥 빨리. 아니 근데 진짜 막말로 이 자리에 성균이 있어야지. 아. 아니 근데 잠시만요. 일단 성균이가 크롭스필드를 안 좋아하나? 기다려봐.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박성균이 있네 V에. 어, 요 잘하네. 요즘 존나 잘하는구만. 클릭해봐. 요즘 성균이 왜 이렇게 잘하는데. 아 너무 큰 실수를 했어. 토스전 15승 12패. 막 잘 이겼네. 와 그리고 토스 존나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융종이한테 뭐 다 이겼네 최근에. 융종이 뭐야 와... 왜? 융종이 왜 이렇게 처맞았어. 저게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면 존나 잘하는 거죠. 와 근데 김윤중한테 0승 4패. 아니 근데 융종이 형이 크롭싱필드 내가 볼 때 토스 중에 융종이 형이 진짜 잘할 것 같아 크롭싱필드. 저기 왜냐하면 저 맵은 한방 싸움 맵이거든. 그러니까 상황만등이랑 한방 싸움 맵인데 융중이 형이 한방 캐리어 한방 싸움 그 비율을 진짜 잘 맞추기 때문에 지상군이랑. 야 근데 잠시만 저 뭐야 저 별풍선. 와 진짜 배너도 별풍선이냐 어떻게. 테란전 10승 8패 한번 볼게요. 네. 와 박성균 4승 0패 김성현한테 4승 4패 이재호 2승 2패 영호한테 0승 2패. 아니 근데 김윤중 형이 영호를 아예 못 이기더라. 진짜로 아예 못 이기더라고. 잠시만. 아 근데 태경이 형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겠네요. 예. 테란전 지금 62%인데 토스전 6승 0패인데 누구랑 있어 토스전 6승 0패? 아 병구형 수범이요. 와 테라한테 지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야 근데 민철이가 진짜 요새 많이 올랐다 순위 스폰판 순위. 왜? 민철이 왜? 지금 최근에 2위까지 올랐잖아 지금. 와 뭐야 이 새끼 2위야?
야, 확실히 진짜 무거운 짐을 벗으니까 그냥 헐헐 나대요, 헐헐. 어떤 뭐 미친놈을 부르지도 않고 딱 자기 개인 방송에 딱 집중할 수 있으니까 헐헐 나네요. 시즌4 K2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매치가 준비가 되고 있죠.